안녕하세요, 울음송입니다. 지난주 복잡했던 양말 칸을 싹 정리했는데요. 오늘은 재활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짧고 굵게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예쁜 양말을 골라주세요. 장마철이라 매일 우산 쓰고 다니죠? 저는 외출할 때 가장 아까운 게 바로 이 우산 비닐이더라고요. 건물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나씩 쓰는 우산 비닐들.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예쁜 양말을 활용해 보세요. 잠깐 나갔다 올 때나 많이 젖지 않았을 때 한 번씩만 이렇게 양말을 써도 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비옷도 많이 입고 나가는데요. 비옷은 실내로 갈 때 정말 넣어두기 애매하잖아요. 이때도 이렇게 양말을 쏙 넣어두면 부피도 줄고 정말 편하답니다. 더운 여름 외출 시 생수 많이들 챙기시죠? 냉장고에 있던 생수를 그대로 가방에 넣게 되면 가방 속에 있는 물건들이 적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저는 비닐에 넣어 다녔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양말을 활용해 보세요. 귀여운 양말에 생수를 쏙 넣어두니 먹을 때 손에 물이 묻지 않고 비닐보다 보기에도 예쁘네요. 자, 아까 분류했던 예쁘지 않은 양말들은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청소 전 마른 양말은 이렇게 손에 끼우고 먼지를 털어내 주세요. 검정색 양말로 침대 헤드와 거울, TV 거실장 등을 닦아봤는데요. 와, 먼지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청소할 때 꼭 사용해야겠어요. 손으로 먼지를 쓱 털어내면 되니 매우 편리했답니다. 그리고 넓게 벌어지는 수면 양말은 바닥 청소에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제가 청소를 하면 6살 아들이 밀대로 같이 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물티슈를 끼워주는데 이제는 이렇게 밀대에 양말을 끼워 아들이 청소할 수 있도록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곧 휴가를 앞두고 있어서 남아있는 음식 재료들이 조금 걱정되는데요. 그 중에 양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파를 망해둔 채 오래 보관하게 되면 무르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스타킹에 쏙쏙 하나씩 넣어 볶은 후 매달아주면 바람이 잘 통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해요. 다음은 쨍쨍한 검은 스타킹은 이렇게 활용해 볼게요. 옷장에 걸려있던 남편의 부피 큰 조끼가 계속 눈에 거슬렸거든요. 스타킹에 넣어 부피를 확 줄여볼게요. 엄청나게 부피가 줄어든 모습이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양말 활용 팁은 여기까지고 이렇게나 활용했는데도 양말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습니다. 양말 활용 팁을 더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활용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